레오진님! 아, 네, 홀리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안 만나주시고. 아. 바쁘시다고. 네, 아니, 요즘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진짜 이사하는 동안에 이 반바지만 입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거 안 나올 줄 알고 이거 입고 왔는데. 네, 도라에몽 양말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약간 잠실 스케이트 타러 갔을 때 사온 건데. 아, 절대. 냄새 안 나요. 웃기려고. 그쵸? 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아니, 세배 언니가 보자마자 거지 같다고. 상대 머리는 까만냐면서. 머리가 까맣지 않았어. 진짜 그게 제 근황이에요. 요즘 그냥 거지 같아요. 너 어떻게 지냈니? 저는 사실 근황이 없어요. 그쵸? 저만 없는 거 아니죠? 저는 집에서 한 4일 동안 안 나오면서 오늘 좀 4일 만에 나왔는데. 어쩐지 좀 피부 잿빛이더라. 진짜 홀리야. 어? 탑 뷰티 크리에이터 유투루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닭발집 찾고 있는데 아까 하는 말이 닭발을 무슨 맛으로 먹냐고. 그러니까 못 배워가지고. 아니, 좋아. 아니, 좋아하는데 아,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야. 못 배워가지고 닭발을 안 먹어요. 이번에 2분 만에 완판하시는 세트. 이거 이뻐. 이거 완전. 아, 어떻게 지내세요? 없어서 못 판다는. 진짜. 그럼요. 이사를 했고요. 목소리를 잃었어요. 목소리를 잃었어요. 목소리로 집을 샀어요. 이렇게 열심히 새벽살롱을 운영을 했었고, 네. 그리고 오늘 촬영하러 왔습니다. 오늘 촬영하러 왔습니다. 네, 이번 코너에서는요. 이번에 새벽살롱에서 또 저희 새벽 언니가 네. 완판을 하셨어요. 라네즈 스테인드 글라스틱 아시죠? 알죠. 그래서 언니가 또 립하면 새벽이잖아요? 저희 언니를 한번 모셔보도록 할 건데요. 완판녀 이새벽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머, 할 수 있다. 아, 완판했다 이거지. 와, 다 팔았다 이거지. 한번 돌고. 오, 잘한다. 잘한다. 앉아. 알았어. 앉아.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입술과 요 팔등에다가 전 컬러를 한번 발라주신다고 합니다. 오, 좋아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뭐요? 제가 요즘 좀 패션계에서 나름 핫해요. 아, 정말요? 오모라. 나 이런 거 좋아해. 예쁘다. 아,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보석 감정사 같아. 주얼리비어서 그런가 봐. 그럼 먼저 1호부터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호는 블루 토파즈 컬러. 너무 예뻐요, 이거 봐요. 짠! 오! 이거 봐! 난 이게 제일 좋아. 블루펄이 발라주세요. 예쁘다.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펄이 보여. 이게 파란색 펄이. 펄이잖아요. 그래서 얘랑 레이어드 할 경우에 쿨톤 립으로 변신도 할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더 예쁘대요. 통영? 이게 빛을 받을 때마다 그 반사되는 그 각도 너무 예쁜 것 같아. 역시 입술은 새벽이야. 그 1, 2호 컬러는 약간 밤제형이에요. 그래가지고 3호부터 10호 컬러랑 1, 2호를 같이 레이어드해서 바를 경우에 이제 3호, 10호 이제 돋보이죠. 맞아. 이게 약간 틴트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다른 컬러 섞었을 때. 그치. 펄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어요. 난 좀 개인적으로 매트한 거 너무 부담스러웠다 했을 때도 그냥 위에 얹어도 괜찮아. 역시 부장님! 그렇지. 자, 2호는 약간 핑크빛이 도는. 맑아. 맑죠. 맑아. 그래서 약간 남자친구한테 선물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너와 내가? 자, 발라볼게요. 아, 올라온다. 살짝 컬러가 드러나요, 얘는. 근데 이게 입술에 올렸을 때 전혀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진짜 예쁜 색이에요. 예쁘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발라보기 진짜 좋단 말이죠, 이게? 핑크펄이 있어가지고 좀 웜 느낌, 웜한 그런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는 레이어드 컬러. 자, 그 다음에 3호를 발라보겠습니다. 네. 3호는 푸시아 루비. 루비. 루비 알아, 알아. 루비 알아. 루비 알죠? 알아, 알아. 루비 목걸이 하나씩 다 있죠? 네. 예. 아, 나 오빠가 사준 거 잃어버린 거 같아. 오! 이거 봐! 다르다. 요게 지금 진짜 보석처럼 깎여져 있어, 3D로.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 보세요. 진짜 예쁘네. 아, 이거 진짜 이게 그리고 또 맑고 선명한 발색을 또 나타내 준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진짜 예쁘대요. 장갑들. 괜찮아. 이거 볼터치를도 예쁘겠다. 진짜. 진짜다. 그치? 볼터치. 아, 진짜 예쁘다. 너무 매트한 게 저렇게 형광이면은 입술 이런데. 너무 예쁘다.
자, 그럼 4호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호는 핑크 사파이어. 사파이어. 아주 알았어. 제가 오늘 비싼 값 주고 모셨어요. 사파이어 아시죠? 알죠, 알죠, 알죠. 요게 진짜 예쁜 핑크 컬러예요. 이거 보세요. 되게 웨어러블할 것 같아. 너무 예쁘죠? 웨어러블. 아, 4호 입술 오늘 가리셨어요? 예쁘다. 4호랑 1호랑. 아, 되게 맞잖아. 예쁘다. 발색이 엄청 선명해. 맑은데 선명해. 맞아. 핑크여서 1호 블루 토파즈랑 섞어서 바르면 쿨러도 연출할 수 있고 웜으로도 연출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5호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만다린 가넷. 아, 내가 만다린 요 컬러 너무 예뻐. 맞아요. 가넷 알지. 가넷 알지. 아, 나 근데 이런 느낌 너무 좋아. 지금 맑은데 오렌지 느낌 있으면 이미 맞아. 왔어. 이거 보세요. 다이아몬드 커팅. 오. 만다린 가넷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아, 진짜요? 누나 말이 맞다. 부담 없고 진짜 예쁘다. 왜냐면 오렌지 잘못 바르면 진짜 이러고 다니게 되거든요. 지금 빨리 오렌지 덕후들은 주목해야 될 컬러예요. 맞아. 아니, 근데 코랄을 쓰는데 오렌지를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저런 맑은 오렌지로 가면 진짜 강력. 진짜 달콤한 오렌지야. 과즙, 과즙. 아, 싫어. 싫어. 진짜 과즙. 기름기 있게 반짝이 아니라. 아, 부장님 역시! 부장님 나이스! 자, 그 다음에는 6호를 발라볼게요. 이거는 오늘 제가 발랐어요. 아, 네가 좋아. 예뻐. 진짜 예뻐. 이거 내 거야, 이거. 새벽 살롱에서 이게 완판, 바로 완판. 어, 진짜? 아, 뭔데? 제가 또 알아보잖아요. 요 컬러는 물 먹은 코랄 레드 컬러. 코랄 레드, 그치. 뭔지 알죠? 딱 그 적당하게 섞인 코랄 레드, 그 느낌. 이 레드인데, 그 레드가 부담스러워지면 내가 코랄 레드 섞으면 될 것 같아. 예쁘다. 한 톨. 한 톨. 너무 예쁘다 이거. 아, 저 거기 아닌데. 저쪽에다 넘겨주세요. 아, 예쁘다. 자, 골라보세요. 올라간다. 오! 오! 좋아. 아, 진짜 이게 이만 하네. 아, 이거다 언니. 예쁘다. 이거야 이거야. 2호랑 같이 발라. 2호랑 같이 보여줘. 보여줘. 아, 2호랑 또 얘를. 아. 두 개 세트였대요. 아, 앵무새인가 봐. 이게 아까 전에 그 로즈 쿼츠 2호 컬러 있잖아요, 588. 걔랑 얘 6호랑 레드 스피넷. 이렇게 보기엔 꿀조합. 아~, 아~, 아. 이게 싹 됐어. 그러니까. 지금. 오~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와, 안에도 이랬어. 레드 코랄에서 핑크에 588 이런 게 같이 들어가니까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오, 진짜 예뻐. 진짜 예쁘다. 광이 이렇게 돌아. 이게 빛 비쳤을 때 너무 드라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컬러는요. 네. 짠. 핑크 토르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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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해. 이름 왠지. 섹시하죠? 이름 섹시해. 토르마우. 왠지. 색깔은 더 섹시해. 아~ 색깔은 더 섹시해. 너무 잘 맞지? 좋아. 아니, 그냥 둘이 분이서 방청객 알바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음악이 자체 두둑하다. 잘한다. 딱 사이렌 소리야. 자, 이거 로즈 핑크 컬러 아니잖아? 로즈입니다. 로즈. 로즈. 로즈 핑크. 버릴 색이 하나도 없다. 마네지가 무슨 일이 있었어? 아, 갈색 거. 너무 채도가 높지 않은 핑크 그런 느낌.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좋아. 이거는 진짜 남녀노소 좋아하는 컬러 아니에요? 맞아요.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컬러래요. 진짜. 분위기 있어 보여. 신문의 느낌. 역시 로즈 핑크. 아, 로즈. 토르마우에. 토르마우에. 아, 이 컬러 말할 거예요. 8호. 피치 문스톤. 문스톤. 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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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스톤이에요. 네. 더. 네, 문스톤 컬러를 보면요. 피치 핑크였잖아요. 피치 살짝. 약간 피치빛. 어, 피치 약간의 핑크. 그 느낌 알죠? 언니 뭐 발랐어요, 오늘? 아, 나 이따 아직 기다려야 돼. 아, 이거? 네네네네. 오하게 한번 발라볼게요. 오하게 한번 발라보시면. 우와. 저 표정 봐. 와, 이거 예쁘다. 어, 이거 데일리템이다. 나 이거 예쁜 거 같아. 이게 진짜 입술색이라 생각해. 진짜 입술색이야. 아, 괜찮아. 오빠 발라보자, 한번 오빠. 그렇지. 근데 지금 괜찮을 것 같아. 나 분량 줄게. 나한테 잘 보여. 오늘 분량 뽑을 수 있어. 발라보겠습니다. 자연스러워.
예쁘다 예쁘다. 오빠 근데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 진짜. 진짜로. 이게 진짜 입술 색이잖아.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 되게 건강해 보이고 촉촉해 보이는 입술. 나 이거 살래. 이게 바로 MLBB죠. 아 MLBB예요. MLBB. 진짜 누나 말한 대로 진짜 남녀노조. 어 이거 쿠션 케이스. 남녀노쇼. 먹으면 녀석 빠져요. 남녀노쇼. 왜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새벽 언니가 아까 전부터 난리를 쳤던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토마토를 생각하면 된대요. 나. 아 언니가 오늘 그거구나. 네. 얼굴빛 좀 밝아진 것 같지 않아? 어쩐지 좀 맞아요 진짜로. 미소가 올라갔어 진짜로. 어쩐지 너무 예쁘더라. 이거 무슨 말이야 지금? 어디서 뺏어있더라고. 와 이거 진짜 그냥 토마토다. 이거는 보는 거랑 바르는 거랑 이 느낌이 또 있어. 이렇게 하면 나의 마이 페이보릿이야. 그래 이거 맑게 맑게. 너무 맑다. 진짜 토마토 껍질 같아. 진짜 토마토다. 아 맞아 퓨어. 이거 그거다 완전 얼굴빛 딱 잡아. 근데 유트룬나 딱 발랐을 때 진짜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 거의 없다. 갑자기 유트룬나라니까 그거 생각났어. 말레이시아에서 유트룬나. 저거 유트룬나. 난 유트룬 누군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자꾸 봐. 이거 유트 알아요 근데. 유트룬나. 유트룬입니다. 걸어다니면서도 거울 없이 바를 수 있는. 부장님 너무 예뻐요. 진짜 장점이세요. 선명해 보여. 사람이 선명해 보이는데. 그리고 요즘 화장 좀 덜어내잖아. 이거 하나만 발라도 뭔가 피부에 그러니까 뭐 메이크업 완성이 되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컬러입니다 여러분. 빛나요? 이거 라우세이랑 트로니가 너무 좋은 컬러. 원래 MLB 내 건데. 자 발견만 되세요. 치포는 레드 제스퍼. 그래 이거 이 컬러 내가 지금 그래서 원래 MLB 레드 제스퍼 나의 것이지. 딴딴 진짜 딴딴딴딴 말리자기가 촉촉한 거지. 또 고혹적이고 정말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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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자연스러운 MLB이다. 그치? 와인 느낌 나 살짝. 맞아.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아, MLB 그럴 수 있겠구나. MLBB를 발라서 난 좀 답답해 보인다 싶은 분들은 요거를 바르면 되는데요. 입문템, MLBB 입문템. 입문템. 다음에 레오제이 부르지 마세요. 시간만 줄게요. 근데 내가 내 거라고 했잖아. 그래, 나 이렇게 해서 너무 예뻐. 오빠 이런 거로 잘 어울려. 진짜 예쁘다. 잡아보자. 어, 예쁘다. 보자, 보자.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때 아니면 언제 레오제이 턱 만져보겠어. 예쁘죠? 이거 나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MLBB 중에 반납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촉촉하면서 자연스러운 컬러가 정말 없어요. 다음 코너에서는 저희가 뭘 해볼 거냐면 두 명씩 팀을 짜가지고 메이크업 대결을 해볼 거예요. 사실 애칭이 또 주얼리거든요. 주얼. 누가 누가 입술을 반짝이게 연출을 하는지 팀은 다음 코너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코너에서는요, 저희 홀레세요가 각자 팀을 해서 2대2로 메이크업 대결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딱 옷만 봐도 팀이 짜져 있죠? 홀류! 레세! 발음 조심해주세요. 레세! 세레도 이상하고 약간 레세도. 세레. 레세로. 레세. 둘이 알아서 하시고요. 세요! 세요! 죄송합니다. 메이크업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나와 있는 라네즈 스테인드 글라스 틱을 진짜 핑미를 하는 거, 핑미. 저는 아까 유트르 누나가 미리 가져갈 것 같으세요! 뭐야? 오빠 연장차 우산이잖아. 나 진짜 손 칠라 그래, 높여라. 하나 더 골라주세요. 요거랑 네. 그리고 너무 예뻤던 7호! 짠! 핑크 토르말린! 레오픽. 저는 새새끼들. 이미 골라 놓으셨네. 나는 요렇게. 나 이거 고민했어. 물막 레드. 괜찮지? 9호, 2호, 로즈 쿼츠. 밝게 밝게. 저는요. 만다린 가넷. 만다린 가넷. 만다린 가넷. 이거 너무 예뻐요. 맞아. 만다린 가넷하고 이거. 이게 마가리신 부족해서 그래. 자, 이렇게 저희 홀레세유 나만의 픽을 골라봤는데요. 이 픽을 가지고 메이크업 배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호, 6호. 저희는 1호, 4호. 원블리,
쿨 섹시. 풍성하고 볼륨 있게? 어, 볼륨 있게. 많이 티내지 말고 약간 살에 바른다는 느낌도 이런 촉촉한 제품은 나쁘지 않아. 근데 이 상태에서 끝나면 안 되고 2호 무지 코치를 가지고 오늘 회식이야. 조금 더 반짝반짝한 느낌이 있게. 이거는 햇빛에 나갔을 때 햇빛에서 이 오팔펄이 사르르 반짝반짝 할 수 있도록 이 정도 해줘야 우리 홀팀장이 조금 더 아름다움이 배가 되는 그런 느낌. 여기까지. 저희가 고른 이 블루 토파즈를 잘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 꿀팁이 먼저 이걸 베이스로 먼저 까는 거예요. 이렇게 쿨하게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살짝 푸른기가 딱 돌잖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골랐던 가볍게 그냥 한번 싹 쓸어서 톡톡톡톡 두들겨주고 싹싹싹 톡톡톡톡톡. 마지막으로 이 컬러를 한 번만 더 가볍게 살짝 레이어드를 해줄 건데요. 아, 두 번 발라주시네요? 안 봤는데 예쁠 것 같은 느낌. 너무 예뻐! 제가 생각하기에는 쿨한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난 이거 하트 예쁜 거 같아. 볼륨을 줄 우리 또 러블리잖아. 번진 느낌으로다가 좋아! 진심 좋아. 아, 거기 진짜 겁나 러블리. 아, 좋아요. 너무 예뻐! 아, 여기 내가 이 글루가? 러블리 요 느낌 귀여워. 이건 과감하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뭐 깔짝깔짝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거 오서방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게. 이 하트가 러블리함이 입술에서 얼굴 전체로 다 퍼져나가는 느낌을 아티스틱하게 표현해. 웃지 마세요. 자꾸 떨어져. 누가 봐도 이쁜 거 다 하셨어요? 저건 개그지. 아, 무슨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뭔가 아름다움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에서부터 이렇게 나 흘러나와. 우리는 이 홀리의 사랑스러움이 입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얼굴 전체로 퍼져나와서 부장님한테까지 온다. 저희의 의미는 보석같이 반짝이는 입술이 섹시함을 흘러내뱉는다. 이렇게 해서 오늘 홀류 원블리 레세 쿨섹시 팀이 메이크업 배틀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어떤 팀 메이크업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홀류 주얼리 박스 5개, 레세 주얼리 박스 5개를 10분에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레오 샛별 홀팸 푸르버님들은 지금 이 영상 댓글에 주목해주세요. 11번가에서는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 기획 세트를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에 URL을 확인해주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홀레세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홀레세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홀레세유. 홀레세유. 주얼리도 많이 사랑해.